어?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Nope. 죄송합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제로환타, 제로웰치스, 제로아이스티, 최근에는 제로소주까지 출시되며 그야말로 제로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제로칼로리 음료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로음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0칼로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로콜라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0kcal라고 당당히 적혀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100ml당 1.2kcal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당도가 약 200배 높지만 열량은 극히 미미해 국내법에 따르면 0칼로리라고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설탕을 대신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는 칼로리만 낮을 뿐 여전히 이기 때문에 제로라는 말만 믿고 많이 마셨다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이트 제로, 카스 제로 등 논알콜로 알려진 맥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콜이 진짜 0%가 아니라 1% 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알콜 섭취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죠. 논알콜 맥주들은 포장에 이렇게 성인용 음료라고 표기해 두었다고 하니 구매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들 외에도 포장지에 쓰여있는 문구만 믿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포장지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마트 편의점 제품 TOP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쿠크다스. 1986년 처음 출시한 이래 꾸준히 사랑받아온 크라운 제과의 베스트셀러 쿠크다스. 화이트도 맛있지만 진한 커피 향에 보들보들한 과자를 함께 베어무는 이 커피 맛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인기가 많으면 자연스레 비슷한 미투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 쿠크다스만큼은 크라운 제과에서밖에 출시 되지 않아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맛에 따라 봉지 컬러는 조금씩 달라져도 늘 한결같은 디자인을 유지해왔던 쿠크다스가 올해 초 완전히 새로운 버전을 출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크라운 제과가 폴바셋과 함께 출시한 쿠크다스 폴바셋 에디션. 고급진 포장과 함께 갓 로스팅한 폴바셋의 시그니처 블렌드 원두를 그대로 담아 커피향과 맛이 진하다는 설명에 오, 뭔가 더 깊은 커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건가 하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죠. 그런데 쿠크다스 커피 맛과 뭐가 달라진 거지? 이 기존의 쿠크다스 커피 맛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맛에 내 입맛이 이상한가 싶어 포장지를 비교해 확인한 소비자들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격만 다를 뿐 쿠크다스 커피 맛과 성분이 완전히 똑같았던 것, 기존의 커피 맛에도 폴바셋 시그니처 블렌드 분쇄 원두가 0.3% 들어있었던 데다가 나머지 원재료 역시 폴바셋 에디션과 100%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재료가 완전히 똑같은 동일 제품임에도 패키지만 교체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었던 크라운 제과에 박스 갈아치기냐, 감쪽같이 속을 뻔했다 등의 소비자 항의가 쏟아졌죠. 이에 크라운 제과는 폴바셋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커피 맛도 폴바셋 원두로 업그레이드해 출시했다며 두 제품이 동일한 것이 맞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대신 폴바셋 에디션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요소가 있어 이것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황당 하게 만들었는데요. 심지어 이 폴바셋 에디션은 아직도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하니 포장지가 필요한 게 아닌 영순이 분들은 꼭 잘 살펴보고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자를 맛 때문에 사지 누가 포장 때문에 사냐고요. 4위 키비 카스타드. 롯데 카스타드는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이를 따라 비슷한 제품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마트나 편의점에 갈 때마다 어떤 카스타드를 선택해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에 가면 포장도 거의 똑같은 PB 상품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래도 원조가 제일 맛있겠지 하는 생각에 비싼 가격에도 롯데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곤 하는데
그손 멈춰! 사실 홈플러스 카스타드와 롯데 카스타드는 같은 롯데제과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겉 포장만 다를 뿐 내용물은 똑같은 카스타드인 셈이라 원조 카스타드를 굳이 더 돈 내고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제조사도 같고 그렇다고 PB 상품의 크기가 더 작거나 크림이 더 적지도 않은데 대체 왜 똑같은 제품을 가격까지 더 싸게 팔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윈윈 전략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에 PB 상품을 납품하면 재고 소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오랫동안 자신들의 자사 상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PB 상품을 통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브랜드 공신력을 선택하는 순간 똑같은 품질의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는 셈이니 PB 상품을 구매할 때 혹시 원조 상품과 같은 제조업체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면 우유나 라면 같은 자사 제품들이 아, 왜 저렇게 싼 거야? 하며 가끔씩 의심이 갔었는데 다음에 마트 가면 마음 놓고 쟁여놔야겠어요. 3위 고단백질바. 헬스나 다이어트 할 때 아, 입은 심심한데 살찌기는 싫어서 선택하는 간식이 하나 있죠. 바로 당도 채우고 간편하게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는 단백질 초코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다 보니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단백질 초코바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단백질바를 구매하실 때도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지에 고단백질이라는 이름과 함께 단백질 18.7g이 크게 적혀 있으니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초코바 하나에 단백질이 18.7g 들어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사실 100g당 18.7g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32g짜리 초코바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작 6g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헷갈리게 왜 제품명이 고단백질 초코바인... 어? 근데 심지어 포장지를 다시 보니 고단백질이 아니라 교묘한 화살표였네요. 물론 6g이면 삶은 달걀 한 개와 맞먹는 수준의 단백질이긴 하지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달달한 단백질바는 대체로 당과 포화지방이 높은 편이라 단백질 양만 바라보고 3개씩 먹었다간 다이어트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비단 단백질바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에너지바 역시 마찬가지니 각자의 용도에 맞게 식품 표시 정보에 표기되어 있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위 곤약 젤리. 먹기에도 간편하고 맛까지 좋은데 살까지 빠진다는 이 곤약 젤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헐, 어째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거 맨날 사 먹었는데? 물론 포장지에 적혀있는 것처럼 칼로리가 낮은 제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곤약의 97.3%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 거의 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데다 변비 해소나 다이어트를 돕는 성분인 글루코만난까지 들어있어 다이어트를 도울 수 있기는 하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곤약 젤리에 포함된 곤약의 실제 함량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곤약 젤리의 뒷면을 잘 살펴보시면 곤약 분말이 0.3%, 0.2% 등 1%에 한참 못 미치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곤약에서 추출한 식이섬유를 하루 2.7g에서 17g 정도 섭취해야 배변활동 원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곤약 젤리에는 150ml당 평균 0.4g 정도의 곤약이 들어있는 셈이니 변비가 개선된다거나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불보듯 뻔하죠. 실제로 지난 2018년 식약처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판매되고 있는 곤약 젤리 3개 중 1개는 풍부한 건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곤약 젤리 혼합 음료 54개가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 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제품들 틈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건 물론 이해하지만 고작 이 정도 함유량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다니 영순이 여러분들께서는 포장지에 적혀있는 화려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곤약 함량만큼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1위 트러플 감자칩. 한때 트러플 열풍에 힘입어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과자 회사들도 트러플을 가미한 제품들을 속속 출시했죠.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깊은 풍미
풍미의 트러플 향에 트러플 오일을 첨가한 과자들도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그런데 이 트러플이 들어간 감자칩 생각보다 비쌉니다. 다음에 먹을까? 하고 돌아서려는데 내 눈에 들어온 저렴한 트러플 감자칩 하나, 트러플 향이 솔솔이라는 포장지에 가격은 4분의 1 수준이라 하나 집었는데 엥? 근데 이 트러플 감자칩에 적힌 이 숫자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트러플 오일 함유량이 0.00007%? 소비자들은 그냥 개발자가 실수로 넣은 듯 이 정도면 트러플 만진 손으로 튀긴 감자칩 아니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감자칩뿐만 아니라 트러플이 들어갔다고 홍보하는 과자 대부분이 막상 트러플 함유량은 0.1%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물론 트러플이 워낙에 비싼 재료인데 소량만 들어가도 향을 내기에는 충분하다지만 0.1%도 안 되는 함유량으로 트러플 향 솔솔이라고 생색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참! 감자칩 하니까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롯이 기본에 충실한 맛의 두께, 바삭함 정도도 딱 적당해서 많이들 찾는 포카칩. 이 포카칩은 지난 2016년 가격은 똑같이 유지하고 중량만 10% 늘려나오면서 화제가 되었던 바 있죠. 당시 10% 더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중앙에 크게 박은 이 포카칩을 본 소비자들은 너도 나도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포카칩을 먹어왔던 사람들은 쓴 웃음만 흘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전부터 포카칩은 계속해서 용량을 줄여왔기 때문, 그전에는 72g에 달하던 포카칩을 별다른 안내도 없이 슬금슬금 60g까지 줄여놓고 다시 66g으로 양을 늘려 10%를 증량했다고 동네방네 광고한 셈이었죠. 포카칩 입장에서는 당시 질소과자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과감하게 용량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지만 이전 포카칩을 기억하는 세대들에겐 씁쓸한 뒷맛만을 남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 여전히 용량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포카칩, 앞으로도 계속 많은 용량 유지하면 좋겠어요. 롯데제과가 크래커 과자 속에 무려 1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광고하면서 화제가 된 UI 기억나시나요? 당시 크래커 6개에 유산균이 1억 마리가 있는 게 말이 돼? 하는 의심 섞인 눈초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실제로 2018년 한국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의 공동 연구 결과 1억 마리가 살아있다는 광고 카피는 진실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보다 2배 더 많은 2억 마리가 살아있었다. 합니다. 9개월 동안 제품 내에 실제로 살아있는 유산균 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한 결과 UI 제품 6종 모두에서 제품당 2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꾸준히 유지된 사실이 밝혀졌죠. 이렇듯 포장지 겉면만 봐서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법,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